도깨비불 이한입니다. 예, 대보기와 자주 산에 옵니다. 응? 보이시나요? 응, 대보기요. 예, 비만 오지 않으면 특별하게 뭐 상담이 있다거나 강의가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면 이렇게 산에 가끔 와요. 먼 산이 아니고, 그닥 엄청 가파른 산은 아니고, 그냥 체육공원 정도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. 약수터 정도, 그 정도 높인데 좋아요. 네, 등산로 산책길이라서 한적하게 사람도 잘 안 다니는 곳이라, 대도시 산이 아니에요. 여기가 제가 있는 곳이 시골이라서. 좋습니다. 네, 운동 부족이라 좀 숨이 찬데, 이게 햇빛 나고 숨 고르게 할 때 되게 좋아요. 여기가 참 좋고, 제가 사주랑 주역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. 네, 그런데 그냥 책만 본다고 해서 그게 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. 항상 마음의 수련, 마음의 수련을 해야 되고 깨끗해야 돼요. 맑아야 하고, 사람이 탁하면 안 돼요. 그래서 이게 산을 좀 가까이 하는 게 인연인지는 모르겠지만, 참 이렇게 생활이 매일매일 산에 오게 되는 것 같아요. 거의 매일. 중학교 때 말고는 제가 등산을 좀 멀리 했고요. 지금 여러 해가 흘렀는데 나이를 좀 먹었죠, 제가. 참 좋습니다. 등산로를 편집해서 보여드릴 건데, 나중에 나이를 더 먹으면 이렇게 좀 숲속에 살고 싶고요. 제가 가고 싶었던 외국 중에서도 막 미국이나 일본 같은 그런 대도시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고, 핀란드 있잖아요. 숲이 가득한 나라, 그런 나라에 가서 살고 싶은 게 제 로망 중 하나거든요. 산에 오면 일단은 되게 좋은 게 공기가 좋고, 그리고 새소리가 들리고, 새소리는 머리 아픈 분들이 새소리 들으면 엄청 좋아요. 다른 거 막 이상한 거 찾아서 듣지 마시고 새소리 들으세요. 새소리가 참 좋습니다. 저희 정신 건강에도 좋고, 이 머리를 맑게 해주는 거 참 좋고요. 저는 사람을 볼 때 여기를 봐요. 여기 이마 가운데라고 하죠. 여기 인당을 봐요. 인당을 보고 인당의 기운의 빛을 보고요.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엄청 전문가처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맑게 상대방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느냐, 그걸 봐요. 저도 막 말을 조리게 잘하는 편은 아니거든요. 지금 제가 4월 초 되기 전에 이걸 찍는데, 얼마 전에 온라인 수업 기초반 종강을 했어요. 근데 그때 보람된 일도 있었지만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,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다 해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 블로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림 그리는 채널을 또 만들었어요. 그 스트레스 푸는 용도로 쓸 거예요. 펜 드로잉을 한다거나 수채화를 그린다거나 아니면 오일 파스텔로 이렇게 풍경화라던가 또 만화를 그리는 작업 같은 걸 또 드로잉 할 거고, 채널이 나중에 잘 되면 실시간 방송도 그 채널에서 해볼 예정입니다. 그런데 한국말로는 하지 않을 예정이에요.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영어로 쓸 예정입니다. 예, 지금도 영어로 쓰고 있어요. 자막은 영어로 쓰고 있고, 채널명이 에어컬러예요. 웃기죠? 자, 지금 대복이랑 같이 이렇게 산에 와서, 사람이 거의 안 오는 곳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끈을 제가 좀 풀어놨어요.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은 다시 끈을 잡고 내려갈 거예요. 여러분 요즘 힘드신 일들 많을 거예요. 금전 문제라든가 또 직업 문제 이런 것들. 우린 다 쉽게 살려고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. 그렇다고 너무 극단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희망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늘상 드리는 얘기지만
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께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. 그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,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세상, 내 시각에서 보는, 이 눈높이에서 보는 이 매트릭스 같은 세상은요, 진짜 생각이 아닐 수 있어요. 지금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포장된 세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. 힘들다, 뭔가 죽고 싶다, 이런 단어가 내 머릿속을 지배를 하게 되면은 그건 내 진짜 생각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. 항상 지나치게 균형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세요. 사주 명리가 꼭 아니라도 좋아요.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서양 별자리 점성학 공부하시는 분도 있으시고, 주역만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, 또 기문둔간만 공부하신 분도 계세요. 자미두수만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요. 상관없어요. 그런 뭐 무슨 학문을 했다고 해서 제가 그 전문어를 못 알아듣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, 여러분들 하시는 이야기가 다 인간사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고, 탁한 분들만 아니면 저는 대화 거절 안 합니다. 네, 너무 길게 제 기운 뺏지는 마시고요. 저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. 저 너무 믿지도 마시고요. 제가 지금 위치까지 오게 된 게 쉽지는 않았거든요. 근데 오고 싶은 길도 아니었어요, 지금 제가 있는 이 위치가.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여기 와 있어요. 여기 올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. 계속 산에 올 것 같아요. 저는 산에 오고 도시랑 점점점 떨어져서 살 것 같고요. 대복이가 뭘 밟았는데 놀란 것 같아요. 저 강아지도 저랑 인연이 있어서 온 강아지예요. 자, 가끔 이렇게 산 보여드릴게요. 새소리 들리시죠? 짹짹짹짹짹짹. 딱따구리도 있고 박새도 있고 엄청 시끄러운 새 직박구리도 있고, 베베베베베베 하는 소리 들리시죠? 저것도 새예요, 새. 제가 새 이름을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대복이 가자 그러네요. 대복아, 대복이 가자 그래요. 이제 가야 할 것 같습니다. 여러분 방송 때 뵐게요. 그리고 사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상반기에 열심히 강의를 열 거예요. 하반기에는 열자는 이유가 있어요. 하반기에는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신년 운세 위주로 방송 청취율이 올라가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시간 방송 자주 열 거고, 강의는 이렇게 약간 비수기, 봄부터는 비수기거든요. 봄, 여름이 그래요. 봄, 여름까지만 강의를 열 것 같아요. 자, 카페에서 뵐 분들은 카페에서 계속 뵙고, 또 저랑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인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3월 한 달 동안 기초 수업 들으셨던 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. 그리고 4월에 또 저랑 새로 만나시는 분들 잘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기초반에 이어서 중급반 올라가시는 분들도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여러분 힘내세요. 힘내시고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예,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저희 나라가 이렇게 좀 놀랄만한 일도 있을 거고, 저 말고도 다른 명리가분들, 또 점성가분들, 여러 역술인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죠. 해외 유튜브 채널도 제가 좀 많이 보는 편인데 비슷한 이야기도 있고 새로운 이야기도 좀 있는데 공통적인 거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. 놀랄 일들이 계속 있어요. 근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일들이 좀 많거든요. 자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사람에 의해서 꾸며낸 일, 만들어진 일, 그리고 그렇게밖에 갈 수 없도록 치밀하게 범죄 구성처럼 어둠에서부터 이게 구석을 갖춰서 그 일이 터지는 일도 있어요. 그런 게 좀 많죠. 지금 후자 언급되는 일들이 좀 많아서 나름 저희 소시민들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피해갈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니까. 또 뵙겠습니다.